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 1회차 전기기사에 합격한 서울제 4년제 대학교에 휴학 중인 장영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한 전기기사에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필기 실기 전보다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자기학이나 전력공학 같은 경우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몇 있었지만 나머지 세 과목들은 풀면서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관연도 문제들보다 신유형 문제들도 별로 없었고 예전 관연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서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 최한우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개념이 바로 서야지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린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는 과목별로 A4 용지에 개념을 다 정리를 따로따로 하였습니다. 과목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다 과목별로 이렇게 A4 용지에 필기를 다 따로따로 하였고요. 또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들 중에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따로 정리를 하여서 A4 용지에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연도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기출을 좀 더 중요시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특히 최한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요. 강의를 하시면서 항상 그 열정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강의 외적인 그런 내용도 분명 있었지만 그런 말씀들 다 수강생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힘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영상으로서 이렇게 배웠지만 정말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열정 넘치는 강의들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전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필기 같은 경우 1개월 반 그리고 실기도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이 쉽지 않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휴학생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에 거의 8시간, 9시간을 공부를 하였는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전기기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어떤 열정 같은 거에 저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실 텐데 2019년 2회차 전기기사를 꼭 합격하셔가지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